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있다는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4년 12월 말에 이른바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되고 이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 그 일부가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같은 취지를 담아서 저는 오늘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비했고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에는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동산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즉각 상승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국회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도화하고 이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